당연하죠. 시아버님께 이 정도 효도는 기본이잖아요. 시아버지? 모르셨어요? 저 진호 취직하면 바로 고모님 둘째 조카 며느리 될 거예요. 자, 잘 부탁드립니다, 고모님. 아이고, 고모. 우사 2층에 갈 테니까 못 들은 걸로 하세요. 야, 가자. 둘째 조카 며느리요. 진짜 요즘 학생들 저렇게 유머가 있다니까. 아이고, 엉뚱맞게. 아니, 근데 그나저나 오빠는 지금 어디쯤 오시나? 여보세요? 우리 지금 막 출발했으니까 한 2시간 정도 걸릴 거야. 배승세 아직 안 왔지? 그래, 좀 이따 보자. 고모가 오늘 예단 들어온다고 백승사 오기 전에 서둘러 오란다. 너 애비 말 듣고 있는 거야? 아빠, 저 도저히 안 되겠어요. 지우, 괜찮은지만 보고 갈게. 이노야. 저 급하시면 근처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리고 전 병원 좀 다녀갈게요. 너꼭 가야겠냐? 죄송해요. 지우가 절 찾는데요. 알았다. 그럼 같이 가자. 아빠. 혹시라도 그 여자 만나면 너 혼자 무슨 본변 나가려고 그래? 어서 출발해. 예. 아. 내가 먹을래. 안 돼. 지우 손 다쳐서 아빠가 먹여줘야 돼. 자, 하. 에휴, 정신없이 뛰쳐나오느라 문단속도 못했으니까 내 은우 데리고 먼저 들어가마. 싫어요. 주 아프니까 전 같이 있을래요. 이거 네가 있어봤자 애비 귀찮기만 해. 어이, 할미랑 가자. 그래, 은우. 집에 가서 씻고 밥 먹어. 아빠가 전화할게. 알겠어요. 지우야, 아프면 전화해. 오빠가 달려올게. 알았어, 오빠. 아이고, 눈물 나서 못 보겠네. 오여 가서 애만 보고 나와. 애비 녀석 기다릴 테니까. 예, 금방 올게요.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. 예. 안녕하세요, 할머니. 그럼 색시가 애들이 누나 누나든 그 사람이로구만. 지우가 많이 다쳤다고 해서 걱정이 됐어요. 저 207호니까 어서 가봐요. 그렇지 않아도 지우가 많이 찾았어. 내가 가르쳐 줄게요, 누나. 할머니, 나 누나랑 같이 갈래요. 그래, 그럼. 예, 자, 그럼. 아이고, 저 잠깐만요. 내가 아직 어떤 사이인지 잘 몰라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그동안 우리 애들한테 잘해줘서 정말 고마워요, 섹시. 애들이 눈만 뜨면 누나 누나 많이 찾았어. 그리고 애비도 못 잊어하는 눈치고. 예. 아이고, 내가 늙으니까 주책이지. 어서 가봐요. 그럼 은우야, 이따 보자.
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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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혹시 진수 어머님 아니세요? 누구? 저 모르겠어요, 어머니. 저 진수 친구 일남입니다. 장일남이요. 꿀꺽 삼켜. 아싸. 이거 마셔. 지우야, 누가 왔는지 알아맞혀봐. 누가 왔는데? 누나! 지우야, 지우야, 울지 마. 울지 말고 이렇게 봐봐. 어디 얼마나 다쳤나 보자. 많이 아팠겠다. 괜찮아. 괜찮아. 울지 마. 괜찮아. 왜 안 했어? 나 누나 보고 싶었는데. 누나. 열리자 누나 있어서 누나 보려고 날렸어요. 미안해. 누나 미안해. 드세요, 어머니. 쌍화차예요. 근 30년 만이네요. 그렇게 찾았는데도 안 만나지더니 여기서 이렇게 뵙네요. 건강하시죠, 어머니? 어머니? 어떻게 네 놈이 나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가 있냐? 왜? 대체 네가 어떤 놈이라는 걸 내가 모르는 줄 알았어? 진수가 너 때문에 죽었다는 걸 그 회사 사람들이 다 말해줬어. 어머니, 그런 게 아니라... 듣기 싫어! 내가 죽기 전에 꼭 한번 너 만나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만나는 거야. 뭐? 진수 자식 데려다가 네 자식으로 키워? 아니, 내가... 내 아들 죽인 놈한테 내 손질 맡길 것 같아?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네가 데려간 이놈, 내가 도로 데려왔어. 네 마누라가 시장에 데려간 걸 내가 다시 찾아왔다고? 그럼 어머니가 그 애를 일부러 데려갔단 말씀이에요? 그래, 내가 일부러 데려갔어. 이름까지 바꾸고 나 못 찾게 여태 숨어 살았어. 어째서요? 왜요? 너도 나처럼 한 번은 알아야 할 거 아니냐? 자식 잃은 부모 마음이 어떻다는 걸.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? 어떻게? 저는 그 애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었는데 10년 동안 그 애 찾느라고 전국을 헤맸고 그 덕분에 집사람까지 헤어졌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? 왜 못해? 내 자식 원포로 죽였던데 왜 못해? 아이고, 하늘이 무심하지도 않구나. 네가 그렇게 천벌을 받았다니. 허기사 생때 같은 남의 자식 죽여놓고 네가 두 다리 뻗고 살았으면 짐승이나 마찬가지지. 그런 게 아닙니다. 제 얘기를 들으면 이해하실 거예요. 진수가 죽은 건 다른 게 아니라. 아, 다 듣기 싫어. 내가 지금 네 놈이랑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 해도 치가 떨리고 살이 벌벌 떨린다. 이제 네 놈하고 이제 볼일 없으니까 두 번 다시 만나는 일 없도록 하자.